가스펠 프로젝트 가운데 두 번째 권 10과 속죄 제물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속죄 제물 다섯 가지 가운데 세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번제는 시작.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제사 종류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구약의 제사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방법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방금 읽으신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목적에 따른 구분의 다섯 가지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읽은 것이죠. 오늘 읽지 않은 또 다음 주에 할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속건제만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적대관계에 놓이게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살펴볼 번제 역시 의무적이기도 하고 또 자원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1년에 몇 번이라도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소제와 화목제 역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약에 있는 제사들을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화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습니다. 불로 드리는 offering by fire, 불 살라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 요제,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거제는 또 위아래로 희생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흔드는 방법이고요. 또 전제는 drink offering이라 해서 다른 제물에다가 이제 그 향기로운 포도주 같은 것을 이제 쏟아 붓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전제로 쓰임을 받아도 족하다 할 때 그 바로 전제입니다. 실제로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죠. 그러니까 그 냄새를 조금 향기롭게 조금이라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붓기도 하는데요. 그 제물 제사의 핵심은 원래 드리는 동물이고 그 위에 부어지는 이제 말하자면 드링크 오퍼링은 그 향기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핵심적인 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난 그저 그냥 향기만 내고 올라가는 전제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 참 신앙의 훌륭한 자세를 보여준 고백이기도 하죠. 자, 오늘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교재에 보면 발렌타인 데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발렌타인 데이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와 같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빨간 하트는 이제 폭력을 상징하는 거였는데요. 요즘 이것이 이제 특별히 상업적인 것과도 맞물려서 참 축제를 하고 즐기고 이렇게 많이 또 놀고 사먹고 하는 날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서 십자가는 어떻게 소비되고 있습니까? 또 십자가의 모양을 보고 고문, 피, 죽음 등을 떠올린 적이 있습니까? 물론 당연히 건강한 크리스천이라면 십자가 앞에 잠시라도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 예수님의 그 감사한 참 그 고백, 속죄의 그 참 감사한 것에 대해서 고백이 나오고 또 내가 보다 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의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를 금방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 앞에서 잠시라도 묵상할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잠시라도 생각하면 금방 감사의 마음 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밀려오지만 그 잠시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이민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배가 있고 또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우리 조금 전에 레위기 말씀 함께 봉독하였지만
얼마나 잔인해요. 뭐 각을 뜬다는 것이 말하자면 팔, 다리를 다 따로 떼내고 또 내장을 물로 씻는다는 것이 내장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꺼내서 그걸 또 물로 씻어내고 또 그것을 제단 위에 올리고 또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히는 그 스타일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뚝딱 그냥 이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예배도 우리가 대개는 뭐 그냥 다 이미 준비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인데요. 예배를 실제로 준비하는 분들 보면 참 찬양 연습을 미리 하고 또 우리 찬양대도 주중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또 지휘자, 반주자는 기도하면서 그 곡을 선곡하고 반주자는 지휘자가 주신 곡을 미리 연습하고 뭐 대단한 공이 들어가는 거죠. 악기 연주하는 분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찬양 하나만 해도 그렇고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어떠세요? 뭐 메시지를 읽고 또 읽고 한 말 또 하지 않게 참 간결하게 단문으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요즘에 예배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전에 구약시대 제사는 실제로 그 자리에서 동물을 잡는 거예요. 손에 피가 묻혀집니다. 그냥 한 시간 뚝딱 예배 드리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동물을 잡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옷에도 피가 튈 테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한 데는 정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선하신 이유입니다. 동물을 잡으면서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것을 느끼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이 동물이 내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상징, 그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동물이 진짜 내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라도 주중에 십자가 앞에서 뭐 30초든 30분이든 시간 내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또 우리 주일 예배가 있고 참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살지 못한 것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나의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듯이 이 제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동물을 잡으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1세기의 사람들은 실제로 십자가의 처형이 있던 시대니까요. 십자가의 처형은 굉장히 끔찍해서 십자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더 각별한 의미,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 가운데 세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번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 번째 줄입니다. 시작.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제사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죄를 없애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들을 잘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가.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동물을 잡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동물을 잘 잡는 전문가이기도 했어요. 요즘에 예배를 드릴 때 요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이 예배의 전문가죠. 전문가입니다. 예배 어느 순서든 다 감당하실 수 있고 기도든 뭐 말씀 전파든 또 예배의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당시에는 그 예배의 스타일이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손에 피를 잘 묻히고 그 각을 잘 뜨고 또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잘 도와주는 전문가이기도 한 거죠. 뭐 당시 사람들 스스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의 털을 깎고 뭐 양 잡고 이거 전문가죠. 전문가지만 또 제사장도 역시 전문가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요. 그 내용을 교재에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동물은 어디서 조달한다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가축 가운데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축 가운데 제일 좋은 것, 흠 없는 것을 가져오도록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어떤 동물이야 하는가? 흠 없는 것을 가져오도록 하셨고요. 제물을 어디에서 바치도록 하셨죠? 회막 문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는 꼭 이렇게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동물과 동일시 되는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앞에 사회 보는 분도 있고 말씀 전하는 분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직접 참여함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처럼 당시의 제사는요 동물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안수함으로 나의 죄가 그 동물에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동물을 잡습니다. 계속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죠? 저랑 함께 동물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손에 예수님의 피에 보혈의 피가 묻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손 한번 보세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매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동물에 타는 냄새가 굉장히 역겹고 고약하죠. 동물 타는 냄새를 뭐 거의 다 못 맡아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징어 다 구워 드셔보셨죠?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그 의미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구속 그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2절 봉독할까요? 잘 나왔나요?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표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성전 가운데 거룩한 성소가 있고 성소 중에도 지극히 거룩하다 해서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른 제사장들은 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옷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다가 방울에 이제 움직이니까 그 옷의 방울에 소리가 나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다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잘못 드려서 치셔서 그 가운데 죽을 수 있잖아요. 죽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방울에서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놨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이 줄을 잡아다니는 거죠. 그럴 정도로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만 오직 거기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제가 제 가족들, 제 아내, 자녀들, 제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사랑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봤자 소용도 없고 제가 죽은들 소용도 없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을 용기도 없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제 아내도 사랑하고 제 아이들도 사랑하지만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을까? 아니요. 실제로 죽는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 본인만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거기에 나오죠. 영원히 단번에, 또 단번에 영원히, 이것을 줄여서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영 단번. 네, 할렐루야. 제자훈련 잘하셨군요. 영 단번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속죄, 다음에 속죄를 상징하는 것은 소제인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며 봉독하겠는데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다 같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 두 번째로는 소제입니다. 소제도 역시 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사 준비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값비싼 것을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 오실 때도 그냥 대강 옷 입고 오시지 않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그럼요. 뭐 요즘은 구도자 예배라 해서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그쪽 문화에서는 뭐 히피도 뭐 알코올 중독자도 이제 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냥 자유롭게 바로 예배 드리세요 해가지고 뭐 반바지도 입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길거리 모습 그대로 이제 교회 있는 교회 원래 다니던 분들도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요, 저도 그렇게 대표되는 그 상징되는 교회 2년 전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KCPC에서 보내주셔서 참 견학을 하고 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렇게 자유롭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었지만 정말로 예배를 드린다고 올 때는 거기도 보니까 딱 정장을 하고 제대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 계세요. 참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마음이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능하신 대로 옷도 잘 준비해서 오시고 또 향수도 하시고 네, 최선을 다해서 뭐 예전 어른들처럼 지폐도 다림질 하셔가지고 헌금하시고 네, 물론 그거 은행에 입금하면 우리 다 알고 있는 대로 똑같아요. 그냥 넘버입니다. 넘버요. 넘버지만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동시에 그 의미는 그만큼 내 자신의 죄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냥 함부로 그냥 이렇게 하고 말 것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악인지 이 제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 소제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기념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가 드리는 제물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 정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동시에 이 소제는 곡식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곡식은 좀 이렇게 철이 돼야 되잖아요. 결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실을 거두어서 드리기 때문에 또 하나님 지난 1년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바로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또 평소에 자발적으로도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 뭐 저희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올 때 어떤 주머니 하나 가지고 오는 거 기억하세요? 어떤 주머니였죠? 네, 성미 주머니예요. 성미 주머니. 평소에 드시던 것 가운데 한 숟가락씩 또는 두 숟가락씩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따로 담으셨다가 그것을 하얀 봉, 조그만한 고기에다가 담아서 교회 들고 오시는 거죠. 헌금도 따로 드리시고 또 성미는 또 성미함에다 따로 부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요즘 시대의 소재 같은 역할이라 생각이 돼요. 교회에서는 이제 그 쌀을 이렇게 그냥 쌀이 이렇게 섞이잖아요. 섞이니까 그래서 교회 사모님들이 음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쌀 저런 쌀 뭐 다 그 섞인 섞여 있는 쌀 가지고도 밥을 맛있게 잘 하셔야 되니까 교회 사모님들은 음식을 다 잘 하십니다. 자, 우리 성미가 바로 그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평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의미는 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날마다 식사하는 것 가운데 구별해서 드렸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일곱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도록 하셨죠. 현대 의미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제 생각에는 은퇴연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월세 내는 것, 뭐 빌 내시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그것이 현대인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일용할 양식 제 은퇴하고 나서도 잘 살아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주기도문의 일곱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딱 가운데 있는 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뒤에서부터 기도해도 가운데 있고요. 앞에서부터 기도해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30여 년을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매달마다 빌 내고 렌트비 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은퇴연금 잘 준비해야 되는 것도 주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 그것까지 다 기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소제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의무감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무감으로. 네. 말라기 1장 8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참 너희들 기가 막히구나.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게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차피 잡아 죽일 동물이잖아요. 소재도 태워 없애버릴 거니까 그거 뭐 가장 뭐 좋은 것으로 굳이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리 저는 거, 눈먼 거 그 드려도 그냥 어차피 태워서 죽이고 잡아서 죽이고 다 없어질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세요. 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동물 한 마리를 너 동네 사는 총독한테 한번 선물로 준다고 생각해 봐라. 너 그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그 주겠니? 어떻게 그런 걸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니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요즘은 우리가 뭐 그렇게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이유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는 이 이민 생활 하시는데 이 토요 새벽에 여기 계시는 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멋지세요. 멋지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다 순모임 가셨죠?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순모임 가면 언제 끝나요? 빨리 끝나도 11시잖아요. 11시 뭐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12시도 넘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오셨잖아요.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안 맞아요. 우리 삶, 이민 생활의 삶하고 잘 안 맞아요. 참 한국 분들에게만 가능한 이 리듬인데요. 참 여러분들 정말 멋지시고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순모임에 가고 싶어도 그 시간까지 계속 일을 하셔야 돼서, 또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고 집에 오시니까 순모임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순모임회 너무 가고 싶은데요. 목사님, 제가 일 끝나는 시간이 이미 8시가 넘어요. 그때 순모임에 어떻게 가요, 목사님? 그 얘기 들으면 저도 순모임 가세요, 너무 좋으니까 가세요 권하다가도, 그렇죠, 그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씻고 주무셔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칭찬하고 격려하는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디 계시나요? 영혼 없는 인사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회 드릴 테니까 다 알아요. 다 들려요. 여기 앞뒤에 이분 앞뒤 있는 분하고 한번 네, 마음을 다 영혼을 담아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참 멋지세요. 잘 오셨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이번에는 이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역시 속죄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화목제로 하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다 같이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부리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에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화목제는 번제와 다르게 내장의 일부만 태웠습니다. 기름과 내장의 일부만 태웠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제 고기 부분이 있잖아요. 그 고기 부분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과 함께 나눠서 먹고 또 이웃과도 함께 먹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교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목해졌다는 것을 상징하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또 이웃과도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또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이 새로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가로에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관계가 화목해지고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오늘 교재에 보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요약을 잘 해주었는데요.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기대하지 않은 은총을 받았을 때, 하나님 참 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요즘 감사헌금 하시잖아요. 네, 부흥의 때라든가 뭐 추수감사절 때라든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 서원한 다음에 서원을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실제로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로 또 화목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까 다섯 가지 제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죠. 하나님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냥 내 삶을 계속해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저 평범하게 잘 평안하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뭐 사고 나지 않고 뭐 특별한 일 생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게 제일 감사의 조건이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 또
이 귀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제 오후에 제가 섬기는 공동체 순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땡스기빙 하는데 목사님 오세요 이렇게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즌이 됐는데 목회자 초대 안 하면 그것도 외롭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 혼자 우리 가족들하고 먹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목사님 홀로 계시지 않는가 잘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오전에 제 가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이제 사모님들도 순 모임이 있거든요. 금요일 10시마다 이제 사모순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사모순 섬길 차례가 됐어요. 이제 제 집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 전날 저녁에 집 치우는데 하여튼 밤 12시 1시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사모님들도 계시겠지만 그 사모님들께서 우리 집에 와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었던 그 공로의 반은 저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순장님들, 순모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집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순원들이 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면 좋지만 어떤 좀 연약한 경우에는 순장님이 1년 계속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순모임 갔다 오면서 참 감동을 매번마다 받는데요. 제 아내한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여보, 나는 내가 만약에 목사 안 됐으면 난 순장님 못할 것 같아. 순원은 하겠어요. 가끔 오픈하면 되니까. 근데 순장님은 이거 어떻게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순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화목제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어 자체가 낯설어요. 뭐 소제인지 거제인지 화목제인지 뭐 이런 모든 용어들이 낯선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도록 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문화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먹는 음식으로 자기가 기르는 그 양으로 소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나의 삶 가운데 이민자의 삶 가운데 현대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스타일에 맞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가 온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내 삶 자체가 예배인 그런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마다 정해놓은 시간에 드리는 예배든지 평소에 드리는 예배든지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희생 없이, 아니, 영혼 없이, 희생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손에 피가 묻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누구의 피가 묻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손에 묻어 있고요. 그 손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과 제사드리는 사람이 함께 동물을 잡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팔을 떼내고 다리를 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 내장을 피로 씻어서 제단에 올리고 피는 사방에 뿌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 냄새를 같이 맡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삶, 내 삶이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동시에 내 죄가 그만큼 더럽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저는 목회자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한 조건 또 특권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감사하게도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역자를 초대하시고 집으로 부르시고 함께 돌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결혼식에 참여하게 하시고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신 이런 영광과 특권을 교역자에게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오전에 10시에 돌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참 슬픈
장례식에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난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넓은 의미에서는 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다 우리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의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혈의 의미가 우리 매번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하실 필요가 없는데, 안 하셔도 되는데 은혜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매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손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짐승이 찢긴 것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당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며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우리 주님 마음에 새기면 함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하기에 낭패와 실망 당하기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슬프던 마음을 위로받고 생의 봄과 잔잔한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 부를 주님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 죽음의 길을 벗어나 예수께 나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가니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열방의 보구의 영화와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생생히 보았습니다.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참 사람의 감당이 어려운 그런 제물,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오셔서 무참하게 비참하게 그 짐승처럼 몸 찢기셨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죽으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선물은 너무나 귀하지만 그냥 주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짐승이 죽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감사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의 삭시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서 끝날 인생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모든 고난 받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한 감사, 그치지 않은 감사가 널 터져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함의 기뻐함으로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으니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이 하나님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그 사랑 앞에 소망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것에도 근심 없는 영원한 우리 사랑 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가치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쓰러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하늘의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새롭게 소원을 주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거룩한 산제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찢기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부디 비오니 우리의 의식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가정을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일으키는 교회 함께 걷는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있는 사랑 형제 자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신분으로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 인격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고결하게 불태우다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해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언젠가 인생 마무리할 때가 올 테인데 주님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 다시 우리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이 추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 삶에 일생의 삶에 감사의 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많은 기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들의 성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우리는 감사의 정이 전쟁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복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쓰시도록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영화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심령의 피로와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비된 은혜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심년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리시고 살찢기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식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못 박히신 손자국 피 흘리신 허리를 볼 때가 올 터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다가 다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만나는 사람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손에 잡히는 일 하나하나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인 것처럼 여기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행하신 것 놀라운 일들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일생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희생을 간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